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안경 재밌죠? 제가 그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지금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웹캠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알아보다가 스마트폰에 재밌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서 테스트를 몇번 해봤습니다. 좀 재미삼아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녀 모드. 고양이 보이시죠? 고양이가 좀 옮겨갑니다. 네. 예, 지금 이런 기능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이거 좀 민망해서 안 되겠네요. 그냥 제가 안경을 끼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연 라디오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실시간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다른 친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도 소개해드리고 하면 사연 보낸 분한테 도움이 좀될것 같아서 매주 수요일 날 실시간으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금요일 날은 제가 노래를 한 곡씩 불러서 올릴 건데요. 일주일 내내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잔잔한 음악을 올려볼 생각이에요. 노래가 재미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자장가 삼아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도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월요일 날은 제가 일종의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옮겨서 영상을 촬영을 한다거나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으로만 실시간 촬영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웹캠처럼 촬영을 하면서 무편집 공유 영상을 같이 걸어서 영상을 같이 저처럼 만든다거나 이런 방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운영할 때 구독자 늘리는 방법이랑 조회수 늘리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그 강의 채널 같은 것들 보면서 좀 같이 알려드리는 형태로 그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강의를 촬영을 하고, 수요일 날은 실시간으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금요일 날은 노래를, 그러니까 자장가 형태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형태로 월수금 세번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실시간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언제쯤 보시면 가장 편한지 그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그 시간 참고해서 실시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시는 것도 계속 감사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